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구글은 2008년부터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구글 I/O라는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 구글 I/O는 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2년 구글 I/O는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워치, 이어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잠깐 태블릿? 구글에게 태블릿은 버린 자식 아니었나 싶었는데 제대로 본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구글 I/O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제품 위주로 정보를 좀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 가장 관심 있었던 제품은 역시 태블릿이었어요. 구글의 마지막 태블릿은 2015년도에 픽셀 C였어요. 사실 그때 픽셀 C는 아이패드는커녕 그 당시 정말 좀 부족했던 갤럭시 탭과 비교했을 때도 멀티태스킹 기능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요즘 이거 누가 쓰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누구도 안 썼습니다. 진짜 안 팔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구글이요 태블릿 시장을 포기하고 크롬북과 같은 랩톱류 제품에 집중할 거라는 태블릿 포기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구글 태블릿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포기라고 나와요. 근데 그랬던 구글이 다시 태블릿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뭐 눈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디자인을 보니까 이게 2023년도 디자인인지 2013년도 디자인인지 또 한 번 눈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젤만 좀 검은색이었더라도 훨씬 예뻤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왜 공개된 디자인을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베젤이 더 두터워 보이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구글이 이렇게 태블릿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는 의미가요.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태블릿 시장이 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드로이드 OS를 만든 구글마저 버린 태블릿을 삼성전자가 꾸준히 만들어주고 시장을 점점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동안 태블릿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던 구글이 다시 태블릿 시장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뭐 오랫동안 태블릿을 만들어 온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처럼 기능적으로 엄청 훌륭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패드는 몰라도 적어도 갤럭시 탭만큼은 원 UI 기반이긴 하지만 결국 안드로이드 OS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직접 태블릿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갤럭시 탭을 포함한 모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구글 I/O에서 시연한 내용을 보니까 태블릿에 잘 맞게 다듬어진 인터페이스하고 알림창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화면을 분할할 수 있는 것, 두 개의 앱을 이렇게 묶어서 작업 전환을 하는 앱 페어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긴 태블릿으로 페이스북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앱들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로로 된 인터페이스로 보면 진짜 못 볼 정도로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 I/O에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여러 앱들이 태블릿 전용 인터페이스로 출시된다는 걸 보고 태블릿 사용하는 사람들 전체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많이 개선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스북이 태블릿 전용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면 그걸 안드로이드 태블릿만 혜택을 볼까요? 아이패드에도 아마 그런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픽셀 태블릿이 2023년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나 인터페이스들은 좀 우리가 좀 일찍 경험해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제 관심을 끌었던 제품은 바로 구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픽셀 워치였습니다. 사실 픽셀이란 브랜드로 좀 유명했던 구글 스마트폰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냥 구글 포토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 뭐 그 정도로 우리한테 좀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이 없던 제품인데 이 픽셀 워치는요 구글이 최초로 만든 스마트워치라는 점에서 저도 관심 있게 갔습니다. 스마트폰 몇 대가 판매될 때 워치가 한 대 판매될까요? 바로 10대 1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스마트워치나 밴드 시장이 정말 커진 것 같아요. 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니까 스마트워치 사용률이 2020년도에 12%였는데 2021년 19%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 후반에 갤럭시 워치4가 출시됐으니까 22년도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릿 시장과 마찬가지로 워치의 시장이 좀 커지는 것 같다라는 기미가 보이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최초로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픽셀 워치의 디자인은 애플의 사각형 디자인이 아니라 원형 디자인을 택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갤럭시 워치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픽셀 워치도 결국 갤럭시 워치랑 마찬가지로 웨어 OS 기반이기 때문에 앞서 픽셀 태블릿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 워치의 앱 생태계가 확장이 되게 되면 모든 웨어 OS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워치에서 다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픽셀 워치의 디자인은 옆에 나와 있는 용두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얇은 검은색 조약돌처럼 생겼어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 4 시리즈가 두께가 더 얇아지고 무게가 더 가벼워졌는데 픽셀 워치의 정보가 자세히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 얇고 더 가벼워 보입니다. 베젤이 검은색이라서 앞서 보여드린 픽셀 태블릿처럼 많이 베젤이 티가 나진 않지만 공개된 영상으로만 봐도 베젤은 꽤 두꺼워 보입니다.
이번 애플워치 7 시리즈가 베젤이 많이 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픽셀워치도 베젤이 좀 더 얇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트랩은 갤럭시 워치처럼 이렇게 틈이 많아가지고 먼지가 잘 끼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애플워치 스트랩처럼 틈이 보이지 않는 심리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 워치의 스트랩은 손톱으로 핀을 밀어줘야 하는 이 줄교체가 마냥 편하진 않고요. 밑쪽으로도 깔끔한 디자인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픽셀 워치는 시계 본체를 살짝 돌렸다가 이렇게 원위치 시키는 방식으로 스트랩을 고정할 수 있어서 쉽게 줄교체가 가능해 보이고요. 확실히 틈이 보이지 않으니까 디자인이 훨씬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먼지 묻는 거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이런 방식의 디자인 되게 좋네요. 그리고 구글에서 2019년도 건강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브랜드인 핏빛을 인수했는데요. 이 핏빛의 기능을 픽셀 워치에 넣었다고 합니다. 구글은 이 픽셀 워치를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한국 출시 가격 기준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루머로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선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좀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픽셀 워치는 올해 가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출시가 되면은 조금 더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픽셀 버즈 프로와 같은 이어폰이나 구글답게 검색에 대한 이야기, AR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2021년도 구글 IO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제조사, 특히 삼성하고 콜라보했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와 각 기기별 연동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태블릿 시장과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시장이 커지니까 구글도 이 시장에 직접 뛰어든 걸로 보이네요. 각 기기별 연동성,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 없나요? 여러분도 생각하는 바로 그 회사, 애플이 떠오르지 않나요? 확실히 시장 규모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스마트폰 외에 태블릿이나 워치 이런 걸 만들어 왔던 애플의 길이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픽셀 워치하고 픽셀 태블릿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또 예전처럼 기능이 부족하다고,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사업을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단순 픽셀 제품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구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